대사원 조준입니다. 근자에 조당의 중신 일부가 국법을 어기고 토지를 강탈한 정황을 인지하여 본 대사원이 직접 감찰을 벌였습니다. 해서 감찰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? 금년 정월에 처형된 임겸미, 여문방 족당들의 토지는 모두 나라에서 몰수키로 하였으나 이중 일부가 특정 대신의 소유주로 부당하게 전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 그 자가 누구요? 반격의 기회라면 무슨 노림수가 있다는 말이오다. 뒤집기. 정치의 묘미지요. 뒤집기? 도통사 조민수입니다. 뭐라? 도통사. 아니요. 뭐라고 말을 좀 해보시오. 이게 사실이오니까. 궁금하신 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. 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은 공문장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. 공문? 이놈이 쓴 사람을 잡는구나. 저 네놈! 네놈이 감히! 네놈! 소생도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 되었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이보시 우제. 조민수에게 접근하여 대사원의 자리를 달라하십시오. 우제께서는 권문세가 출신의 사대부이니 조민수와 이색다가 모두를 만족시킬 것입니다. 이 사람은 대궐에 멍석을 깔고 앉아 저들이 방심하게 만들 것입니다. 일전에 여쭈었던 것에 대한 답을 주신다면 그리하지요. 계면수정과 더불어 영감이 이루고 싶은 꿈, 그게 무엇입니까? 대어 역성입니다. 하겠습니다.